무면허로 운전하던 농촌 노인들에게 고의 사고를 내고 억대 합의금을 뜯어낸 자해공갈단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미행해 주소를 알아내고 집 주변에서 운전할 때까지 2, 3일씩 잠복하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이재공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1톤 화물차를 향해 뛰어들어 부딪힌 뒤 곧바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평범한 교통사고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자해공갈단 조직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68살 최모 씨 일당은 면허 취소 등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시험장을 찾은 농촌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노인들이 법에 어둡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길 꺼린다는 특성을 노린 겁니다. 대다수가 면허가 정지된 분들이 시골로를 놓친 애들이 많아요. 돈 받는 부분에서 조금 이득이 되지 않을까 했어요. 교통공단이나 시험장에서 신청서 작성 때 훔쳐보거나 차량으로 미행해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아낸 뒤집 주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집 앞에서 2, 3일 동안 기다리며 잠복까지 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걸 보고 잠복에 있다가 나중에 덜에 일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나오면은 범행의 목표를 삼은 것입니다. 1인당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받아냈는데 4년간 96명을 상대로 4억 8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영농 자금이나 자녀의 주택 구입에 보태주려고 십시일반 모은 쌈짓돈을 뜯긴 노인들은 무면허라는 약점 때문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면허증이 없으니까 인사사고니까 내가 그또 수액만 남았는지 분리도를 볼것 같아서 그래서 신고를 안 했죠. 경찰은 총책 최모 씨등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쫓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